제가 볼 때는 그 안철수 후보 쪽과 그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자기들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그 안정된 국정운영,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. 그 제가 깜짝 놀랐죠. 예를 들면은 세 후보 중에서 가장 불안한 후보고 안정된 국정운영이라는 것이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수 네.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했을 때, 아, 제 머릿속에 탁 스친 건 뭐냐면, 이거는 말하자면 민주당과의 어떤 그 통합신당밖에 없다. 이 지난번에 총선 때는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이 그래서 사실 그런 정책 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한미 FTA를 예를 들면 폐기를 하는 문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만약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아주 급진적인 사회 정책은 그쪽에 좀 가까운 정당이고요. 그럼 안철수 후보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느냐? 지금은 사실은 좀 무지하게 애매하고 무지하게 포괄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. 근데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기업도 했고 경영혁신도 했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하고 상당히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민주당하고 비교해 볼 때는 분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안철수를 선택했다는 거하고 문재인을 선택했다는 거 현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이 보다 더 그래도 그냥 보통 나누는 약간 사회정책 또는 레프트에 가까운 그런 정책이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는 그런 정책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. 사실 그 부분이 안 되고 무슨 정치공학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볼 겁니다. 저희들이 지금 단일화가 지금 안철수 측에서 26일까지 하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, 그럴 경우 우리는 선거 한 25일 남겨놓고 단일 후보를 보게 된단 말입니다. 야권에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통령 선거가 이 나라의 앞날을 4년간 짊어지고 5년간 짊어지고 갈 대통령 선거가 단일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.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실질적인 공약도 지금 하나도 안 내놓고 양쪽이 다. 어쨌든 간에 좀 서로 스펙트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다른 후보가 하나 단일화되면은 사실상 어떤 그 지지하는 국민들을 좀 이렇게 좀 혼동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한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어떤 결선 투표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다. 뭔가 이 사전에 어떤 국민들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거기에서 국민들이 거기 따라가게끔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. 이게 그래서 제도적으로 전 결선 투표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도입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. 대통령 선거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하다. 다시 말하면 이게 국민이 주역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중 주주의 꽃 아닙니까? 예.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선거가 국민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일화 그 후보 몇 명에서 이제 막후에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. 이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반드시 극복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는 결선 투표제 도입되면 반드시 뭐 헌법 개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분이 꼭 함께 중임제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선거일과 가까이 돼서 된다고 한다면 판단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뭐 법이 바뀐다고 한다면 단일화 된다고 한다면 이게 좀그 일정한 선거 최종 선거일까지 좀 시간을 두고 결선 투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정해져서 국민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정책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선출한다, 뭐, 자, 투표, 누구에게 투표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이 펼쳐지고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서 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.